안녕하세요. 말랑말랑 기업사의 고프로 고영경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여러 국내 기업들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글로벌 기업을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요즘 가장 주목받는 기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제약사인데요. 이 두 개의 제약사가 거의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라이 릴리가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사로 등극을 했습니다. 1등이에요. 그리고 2등이 바로 노보 노디스크. 이제는 백신의 약발은 좀 주식시장에서는 약발이 다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오히려 신약 효과 때문에 이 두 개의 기업들이 1, 2등으로 올라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보다 조금 더 작았던 우리가 볼 때에는 주목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던 기업이 바로 노보 노디스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시가총액이 무려 4,100억 달러가 넘었어요. 어쨌든 전 세계에서 제약사로서는 시가총액 2등에 올라섰고요. 그냥 전체 기업을 다 통틀어 봐도 기업 가치로는 지금 녹화 시점에서는 17등이 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무려 주가가 86% 이상 상승한 대단한 기업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 기업의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비만 치료제 위고비 때문입니다. 위고비 하면 이제 일단 앨런 머스크가 이렇게 쫙 올라옵니다. 이 앨런 머스크가 체중 감량을 했는데 이게 위고비 덕분이다 해서 굉장히 유명해졌고요. 킴 카다시안도 이걸 먹고 살을 뺐다라고 해서 더욱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할리우드의 뭐 여러 스타들이 이 약을 뭐 사용하고 있다 하면서 인기가 더 급상승을 했는데요. 위고비는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끊임없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비만 치료제 위고비는 누가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그 회사에 대해서 말랑말랑 기업사만의 방식으로 한번 이 회사를 오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보노디스크는 사실 우리한테는 좀 생소한 이름이기도 하고 또 수많은 제약사들이 최근에 많이 성장을 하고 뭐 바이오테크 이런 것들이 놀랍게도 이제 성장을 하는 시점을 맞이했지만 노보노디스크도 상당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무려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덴마크 제약회사입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절에서는 이 노보노디스크가 정말로 핫하게 떠오르는 덴마크 주식시장의 전체 가치를 확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보노디스크는 사실 1989년에 노보테라퓨틱스라는 회사와 노디스크라는 회사 두 개가 합병하면서 생겨난 회사예요. 그러니까 전체 이 각각의 기업 역사를 보면 100년의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노보노디스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건 1989년부터입니다. 둘 다 당뇨병 치료제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요. 노디스크가 좀 더 먼저 설립된 회사예요. 이름은 뒤에 붙어 있지만 이 회사는 1923년에 설립된 회사고요. 노보테라퓨틱스도 이제 이 시점쯤에 똑같이 당뇨병 치료제인 인슐린을 만들면서 시작한 회사입니다. 이름은 달라도 사실상 같은 아이템으로 제약회사로 성장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노디스크라는 회사가 먼저 출발을 했다고 했잖아요. 1923년에 이 노디스크를 만든 사람은 덴마크의 생리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예요. 이분의 이름이 이제 아우구스트 크록. 이 사람의 아내가 원래 당뇨병 환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당뇨병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아내분도 그냥 환자는 아니었고 의사분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 1920년대 초반이잖아요. 이 당시만 해도 당뇨병에 걸리면 특별한 치료제라든가 뾰족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발병 이후의 생존 기간이 약 평균 8년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1921년에 캐나다 연구원들이 인슐린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때 당시에 이 노벨상 수상자였기 때문에 이 부부가 미국을 방문했는데 캐나다에서 이런 게 발견됐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캐나다 연구진들한테 덴마크에서 인슐린을 생산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아서 덴마크로 돌아와서 1923년 노디스크 인슐린 연구소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인슐린 제품을 생산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뭐 사실상 만들었을 때는 연구소잖아요.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생산할 능력은 안 되니까 시작을 할 때 제약회사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최초의 인슐린을 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생산을 하려면 어쨌든 제약회사가 참여를 했지만 새로운 생산 설비들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고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기계공학자인 해럴드 페더슨, 그리고 그 사람의 형제 약사인데요, 토발드. 그래서 기계공학자와 형제가 같이 인슐린 생산에 필요한 화학 공정 분석을 하라고 이제 같이 이 회사에 고용이 돼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참여를 하긴 했지만 오랫동안 일을 안 하고 그냥 관둬요. 그러고 나서 자기들끼리 이 인슐린 생산하고 판매를 하자, 이렇게 의기투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코펜하겐에 있는 자기네 집 지하에다가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섭립을 해요. 그러면서 처음에 생산을 한 게 바로 인슐린 노보라는 제품을 처음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노디스크에서 만든 인슐린하고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노디스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노벨상을 수상하신 분과 또 제약회사가 참여를 해서 이 제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마케팅에서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 회사에 고용이 됐다가 나와서 자기가 이걸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이거 우리 거를 좀 받아줘라, 이걸 좀 사줘라, 우리가 잘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쪽 노디스크 입장에서는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너 우리 거 생산하러 들어왔다가 나가서 이걸 만들었으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들끼리 이걸 계속 생산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바로 노보테라퓨틱스예요. 그러니까 1925년에 이 노보테라퓨틱스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1923년에 이미 노디스크라는 회사가 먼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별도의 회사가 각각 인슐린을 만들면서 성장하고 경쟁하는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각각 이 당뇨병 치료제를 만들고 이제 인슐린을 생산하면서 서로 경쟁 관계를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경쟁을 하면서 서로 간에 발전을 해요. 노보테라뷰틱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사람들이 양산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하실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출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10년 만에 대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0년 만에 뭐 40개국에 인슐린을 판매를 해요. 제약사니까 치료제를 만드는 데 집중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슐린 판매 수익금으로 이제 계속 재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도 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보테라퓨틱스가 자체적인 연구 개발을 하면서 혁신을 엄청나게 이뤄서 점점 이용하기 편리한 방식으로 진화를 하게 되는데요. 인슐린을 주입을 했어야 되고, 그러다가 주사제가 되고, 그리고 매일 맞아야 됐던 게 이제 조금씩 기간을 늘려가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기술적인 혁신을 많이 이뤄내게 됩니다. 노디스크 인슐린 연구소도 역시 자체 개발 연구에 집중을 하면서 각자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좀 더 나은 치료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기는 해요. 근데 경쟁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집중해서 더 나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상호간의 좋은 자극제가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두 회사가 인슐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당뇨병 치료제가 가장 큰 수입원이긴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약제만 집중을 하는 것은 사실 영업에 큰 도움은 안 될 수도 있죠. 왜 병원에서는 뭐 이 회사에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할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술용 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했는데 그 다음에 집중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항생제였어요. 아무래도 항생제는 법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당시에는 이 항생제라는 것 자체가 안정적으로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생제를 좀 더 나은 항생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페니실린을 상업적으로 잘 만들어냈던 회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노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 때문에 1세대 항생제, 2세대 항생제, 뭐 3세대 항생제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2세대 항생제에서 굉장한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항생제를 만들면서 사업의 범위가 좀 더 넓어졌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우울증약이라든가 간질치료제, 그러니까 합병 이후에도 다양한 약제들을 개발을 하는데 노력을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역시 어찌 됐거나 가장 주력했던 제품은 당뇨병 치료제예요. 그래서 유전자 재조합으로 만든 인슐린을 세계 최초로 1978년에 생산을 하게 되고요. 세계 최초로 펜 형태 주사제를 만든 것도 역시 이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뇨병 치료제에 있어서 만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유럽 시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제약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당뇨병인지 모르고 지나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점점 당뇨병 치료제를 많이 쓰기도 했고, 그리고 당뇨병 환자 자체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뇨병 치료제만으로도 회사의 성장은 어느 정도 담보가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 두 회사가 각
각각 뭐 기술 개발도 많이 하고 뭐 세계 최초의 모두 만들고 이런 그 성과들을 많이 거뒀어요. 그리고 각자 연구 개발을 위해서 엄청난 돈들을 버는 돈들을 막 많이 투자를 했죠.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을 했어요. 근데 똑같은 시장을 놓고 사실 경쟁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두 회사가 같은 나라 안에 있는 두 회사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중복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회사가 합쳐지면 연구개발 역량을 합칠 수도 있고 해외시장이라든가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도 다소가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대 당뇨병 치료제의 최고의 두 개의 회사가 소모적인 경쟁을 그만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합치자라는 의미에서 두 회사가 1989년에 전격적으로 합병을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합병이 되고 나니까 당뇨병 치료제 역량은 당연히 세계 최고였고요. 그 위에도 새로운 뭐 혈우병 치료제, 성장 호르몬 치료, 그다음에 호르몬 대체 치료 분야 이런 새로운 분야에 조금 더 R&D 투자를 하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제대로 구축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 뒤로 그래서 더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사실 당뇨병 치료제라든가 다른 분야에서 매출이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2016년에 가장 큰 위기를 한번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인슐린 치료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가격이 너무 높다 그래서 미국에서 치료제 가격을 낮춰라 이런 권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심한 압박을 받게 되니까 가격을 일단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에 당연히 타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매출이 줄어들다 보니까 직원들을 뭐 1,000명 정도 정리해고하는 상황까지 가고 주가도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살짝 내려가는 모습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확 내려가지 않고 다시 이제 그 극복이 되기는 하는데요. 이때 덴마크의 이 개인 투자자들은 이 노보노디스크가 워낙 덴마크에서는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큰 회사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졌다고 같이 파는 게 아니라 아, 쌀 때 더 사자. 그래서 노보노디스크 주식들을 많이 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그때 사서 계속 들고 있었던 분들은 정말로 대박이 다 터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위기들을 겪고 나서 이 제약회사들은 계속 신약에 대한 니즈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도태되다 보니까 이후에 자체적인 개발도 하지만 이 위기를 딛고 나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다른 제약회사들을 인수 합병하는 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2000년에는 뭐 심장이랑 신장질환 전문 코비디아 테라피틱스를 인수를 했고요. 2021년에는 프로테나 희귀질환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만 따로 1억 달러에 인수를 하기도 했고요. 최근에 또 포마 테라피틱스라는 회사를 11억 달러에 인수를 하기도 했고요. 이 이외에도 여러 회사들을 지속적으로 인수 합병하면서 회사의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쟁력인 당뇨병 치료제 이외에도 다른 분야로 계속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보노디스크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당뇨병 치료에 정말 진심을 다한 회사인데 밥을 먹으면 장에서 생성돼서 인슐린 분비를 막 촉진하고 뇌에서 이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신호를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게 GLP-1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호르몬과 같은 작용을 하는 예, 그런 치료제 비토자라는 걸 2009년에 내놓았어요. 근데 이 약이 알고 보니까 주사를 투여하기만 하면 이게 원했던 효과는 아닌데 아까 뭐 포만감을 느끼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 살이 빠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분으로 비만 치료제를 만들어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삭센다예요. 이게 이제 2015년에 나와요. 그래서 1년 동안 이 삭센다를 계속 맞으면 체중이 한 6에서 8% 평균적으로 감소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삭센다가 와 비만 치료제에 정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주사를 매일 맞아서 6에서 8%가 감소되는 게 뭐 어떤 아주 극단적인 비만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치료제니까요. 그런데 이제 비만이 그 정도 고도 비만이 아닌 사람들한테 내가 체중에 6에서 8%, 10% 미만을 빼기 위해서 매일 뭔가를 맞아야 된다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불편한 일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 단계를 당연히 생각해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2세대 GLP-1 수용체로 만든 새로운 비만 주사제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위고비예요. 이 위고비가 미국에 출시되는데 이게 이제는 매일 맞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되고요. 그리고
효과도 훨씬 좋아집니다. 지난번에는 10%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평균 17에서 18%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 20% 체중 감량 효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진 거죠. 미국 시장에서 처음 나왔는데 위고비의 반응은 정말로 폭발적이었는데요. 수요에 비해서 물량이 너무 모자라서 아까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물량을 다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지난해는 한동안 환자 접수 자체를 중단할 정도로 물량이 모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고비가 모자라니까 이 위고비를 사서 맞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대체제를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다른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까지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왜냐? 당뇨병 치료제를 썼더니 이제 이런 효과가 있었다고 하니까 이 대체제를 막 찾았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화이자가 비아그라를 냈을 때와 그 여파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 제품을 딱 집어서 내가 저 주사제를 맞고 싶어요라고 주문할 수 있는 환자가 먼저 찾는 치료제라는 의미에서 위고비가 가지는 영향력은 그 파급이 비아그라랑 비슷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량만 공급된다면 환자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상품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위고비 때문에 노보디스크가 가지고 오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유럽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이 노보디스크가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덴마크 시장에서 노보디스크가 가지고 있던 원래 위상이 더더욱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때 4,300억 달러를 돌파를 했는데요. 덴마크 국민 총생산, 덴마크 전체 GDP보다도 더 커요. 그리고 이 노보디스크 때문에 달러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 통화 가치인 크로네가 너무 많이 상승을 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국가에서는 갑자기 환율이 가치가 너무 상승해도 또 너무 갑자기 하락해도 이게 다 리스크잖아요.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거니까 덴마크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게 해서 크론의 가치 자체를 오히려 약화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위고비라는 제품 하나 때문에 노보 노디스크라는 회사가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된 건 맞습니다. 사실 지금 비만 치료제는 노보 노디스크에서만 나온 건 아니죠. 다른 회사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고비의 위력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약회사라는 건 긴 호흡을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 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만은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위고비로 유명해진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한 회사가 덴마크의 경제를 정말로 크게 부흥시킨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도 많은 다양한 제약회사가 있고 또 바이오테크로 지금 승승장구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 중에서 노보노디스크와 같은 그런 회사가 하나 탄생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랑말랑 기업사 노보노디스크와 함께한 시간 어땠는지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업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프로 고영경이었습니다.